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키움증권 리서치의 사상예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장중에 하원에서 추가 부양책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옐런 재무장관의 부양책 처리 관련 발언 등에 기대해서 이렇게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처리되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처리가 상호 통과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마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특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걸 주도하게 했던 요인들은 결국 저쪽이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개별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계속 이어갔었고요. 주목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소비 심리 지수가 지난달 79는 물론 예상치인 80.9를 하위한 76.1로 크게 나쁘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분이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양책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 심리 지수가 부진한 결과인데요. 이는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해석되고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 중에 23%만이 재정적인 개선을 이야기할 뿐 고소득 가구의 54%와 비교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제지표 결과는 오히려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더욱 자극했다는 점에서 의회 법안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경기 회복에 대해 재정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필요한 상태라면서 G7 국가들이 더욱 나서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부양책 기대 때문에 국채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 하원의 각 위원회는 담당하고 있는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각 위원회의 법안 마련 후에 이를 통합해 하원에서 통과가 되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2월 말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에 연방 최저 임금인 15달러 인상하는 물론 1,400달러 지급 관련 대상 소득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해 통과 가능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앨런과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후 재차 매물이 처리되는 등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그렇지만 국채 금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때 발표됐던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설문 내용 중에 보면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난달 3.0%에서 2014년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3.3%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더 빠른 경제 성장과 억눌린 수요가 확대될 수가 있어서 인플레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줬고요. 이 결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는 1.2%를 상회했고 30년물 국채금리는 2.0%를 상회해서 1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좀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 섹터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대신에 원래 이제 이렇게 대형 기술주라든지 일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장중의 흐름, 그러니까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쪽인데
경기 소비재들이 좀 부진한 반면에 에너지 업종은 크게 강세를 돋보였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자체가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의 WTI 기준으로 60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추가 방역책에 대한 기대 심리 및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해서 테러 단체 지정 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후티 같은 경우는 이란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부각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틸리티라든지 리츠 금융사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쪽 그 소비 심리 지표, 경기 소비지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은 어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또 강세를 좀 보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데 따른 결과였고, 뭐 그 외에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추가 보양금에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 중에 그 찰스 스왑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증권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 달에 TD 아메리트레이드와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고객 총 자산이 6조 7,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전월 대비 1% 증가를 했고요. 신규 계좌는 109만 건을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를 했고요. 전월 대비 75%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그 고객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찰스 스왑 같은 경우가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TD 아메리트레이드와 합병한 점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이 적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하고 애플이 특징이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1시간 만에 거의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3% 넘게 급락을 해왔는데 이 테슬라는 계속 비트코인 투자 이후에 매물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 넘게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마이너스 1% 등락을 좀 보였지만 장마감 한 30분, 40분 내려놓고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결국은 0.5%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등 장마감 직전에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매물이 나오면 그 강세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거의 뭐 4만 8천 달러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퀘어, 그다음에 페이팔 이런 것들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2.56% 오늘도 상승을 했고 페이팔 같은 경우가 4.6%나 4.7%나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밀렸지만 뭐 AMD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 이제 보면 그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그 채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14% 넘게 올라갔고 롱핀 같은 경우도 15% 상승을 했고요. 올트 글로벌 같은 경우도 10% 넘게 상승하는 등 대체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요즘에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고요. 국내 증시와 관련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MSCI 한국지수 ETF가 0.13%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9일날 대비, 그러니까 우리 연휴 직전 그 9일날 대비 보면 1.94%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4% 오늘 상승을 했지만 지난 9일 대비로 보면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수치만 놓고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월요일날 1% 내외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엔에프 달러 환율이 1,104원 내외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원에서 5원 정도 달러 환율도 하락줄바락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좀 보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 시장의 상승은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